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지는 세종시 교육청의 희망의 동행.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종의 특수교육,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지금 희망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학교 세종누리학교에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학년별 맞춤 수업, 직업훈련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지난해 9월, 세종시 최초의 공립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가 개교했습니다. 유치원 영화반을 포함해 유, 초, 중, 고, 전공과 교육 전 과정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선생님, 학교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데요. 학교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세종누리학교는 세종시에 지어진 첫 번째 공립특수학교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에 오기 때문에 학교 건물이 장애가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가 있어도 공부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세종누리학교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세종누리학교는 전국 170여 개 특수학교 중 제1호로 BF 인증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7월에 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평위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마련한 겁니다. BF 인증에 따라 교실 바닥에 냉난방 시설 구비, 교실과 교실 사이에는 화장실을 배치, 교실 부에 휠체어 보관소 설치,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특수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물론 다양한 교육시설에서 특수교사로부터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세종누리학교의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 선생님, 학생들이 진지하게 투표에 임하고 있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장애 학생들도 성인이 된 이후에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런 투표하는 데 대한 의미랄지 절차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것들이 향후 장애 학생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를 하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도 해봤는데 여기 반장 선거도 투표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고 기뻤습니다. 그럼 세종누리학교엔 어떤 교육이 펼쳐질까요? 세종누리학교는 연령, 장애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특수교육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학생과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디서 흥겨운 소리가 나는데요. 과연 어떤 소리일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굉장히 신명나는데요.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요? 이 수업은 방과후 교실 사물놀이 활동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실 활동으로 공예, 뉴스포츠, 컴퓨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물놀이는 꽹과리, 북, 징, 장구 이렇게 네 가지 악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하나씩 다뤄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나하나씩 다룸으로써 스트레스도 풀고 그걸 그 자체를 즐기는 시간뿐만 아니라 네 가지 악기를 모두 다루어서 연주를 하여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많이 사물하니까 많이 좋았을 것 같아요. 최고예요. 이 밖에도 학생들에겐 보다 활기찬 배움을 위해 교실 밖 수업이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마련된 현장 체험 학습, 지역사회 시설과 체험 장소를 활용하여 더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떤 수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저희는 장애 학생들의 직업 능력 향상과 취업으로 연계를 위해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바리스타 교육 외에도 상품 포장, 식품 가공, 그리고 기초 공예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이
평이 정말 좋은데요? 제 꿈은 바리스타고요. 학교에서 배우고 바리스타 되고 싶습니다. 지난 4월 20일엔 학교 간 통합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조치원 신봉초등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 적응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날은 모든 학생들이 학년별로 어우러져 재미있고 신나는 과학축제를 즐겼습니다. 애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요. 오늘 일회성이 아니라 이번 연도에 계속 이제 네 차례 걸쳐서 저희가 통합교육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조금 더 사회성이나 이런 거 친구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수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장애 학생들만 가지고 있는 그 환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나가서 나중에 성인 됐을 때 친구를 사귀고 사회성 기를 수 있도록 그런 사회 적응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니까 반갑고 함께 만드니까 재밌었어요. 원래 하는 것보다는 누리학 친구들 함께 하니까 더 재밌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수업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세종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살펴볼까요? 이곳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는 세종시 교육청의 산하 기관인데요. 특수교육 대상인 학생들과 가족이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시나 봐요. 네, 지금 재택 순회 수업을 가려고 이제 수업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그럼 가정 방문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장애가 심해서 학교를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정 방문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함께 가실까요?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휠체어, 자세유지 보조기, 의사소통 보조기 등 장애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보조공학기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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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안녕. 어머니, 이렇게 선생님께서 직접 모셔서 재택 수업을 받으셨는데 어떠세요? 우선 제일 좋은 게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시각적으로나 촉각 다 예민한데 이렇게 편안한 자기 집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환경이 바뀌면은 막 잘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그럴 수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잘 따라하고 더 집중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민서가 학교에 갈 만한 능력이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초생활 능력이라든지 사회성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 최고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선 특수교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수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특수교사 연구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 체이에 참여하면서 통합교육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과연 성공적인 통합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교사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협력이 돼야 특수교육 대상 유아든 일반 유아든 통합교육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서 서로의 득이 되는, 실이 많지 않고 득이 되는 통합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와 그런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오늘 이런 연구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세종시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의 구분 없이 어우러져 함께 할 수 있는 폭넓은 배움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꿈꿉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육,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 세종특별자치시는 새로운 교육도시, 행복한 아이들의 세상입니다.